대외신들도 서로 다 우리 인사합시다. 웃음을 회복합시다. 이거 내일 말씀 가지고 언약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이나 네티즌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당근이지 하는 말을 자주 그래 하고 또 듣습니다. 저도 가끔 사용합니다만은 당근이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당연하지. 단소리하면 잔소리지, 잔소리. 그러니까 정확한 말이다.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 당근을 이행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행시.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은 못하지만은 현장 예배드리는 분들, 참석하신 분들을 한번 운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당근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심을 떨쳐버리고 다 함께 차차차.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제는 뭐 이런 생활적 거리두기 뭐 이런 지금 제한된 이런 삶 속에 살다가 보니까 뭔지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위축돼 있고 좀 그렇게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한번 웃어보라고. 웃음이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다니다 보면 거의 그런 분위기들이 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다 그렇게 갇혀 있고 제한돼 있다 보니까 웃음을 그렇게 듣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신상훈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유머 작가잖아요. 유머를 많이 만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사람도 집사예요, 집사. 집사인데 아주 그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많이 웃기더라고. 웃기는데 나름대로 품위 있게 웃기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들어보니까, 여자를 사귈 때, 웃는 여자하고 연애를 해라. 웃는 여자. 며느리를 뽑을 때도 웃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라. 직원을 뽑을 때도 웃음 있는 사람을 그렇게 직원으로 뽑아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 그걸 한 결과가 다 좋다는 얘기죠. 잘 웃는 여자가 결국은 이 남편에게 즐겁게 해주고 행복해 준다. 웃는 여자. 우리 시대에는요, 웃고 이러면 좀 싱겁게 봐세요. 이런 걸 별로 게 우리 문화가 아주 안 좋았어요. 우리 때 문화가 지금은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때는 웃으면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봤다. 그게 큰 실수라. 그게 큰 불행이라. 어떻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는 거는요 모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웃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웃음이 없어. 웃으면 자존심 상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흉하게 늙어요. 늙어가면서도 흉하게 늙어. 흉하게 늙는 다섯 가지 독약이 있습니다. 흉하게 늙는 다섯 가지 독약이 뭐냐? 첫째 불평, 둘째 의심, 셋째 절망, 셋째 경쟁, 다섯 번째 공포. 이것이 그 속에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흉하게 늙게 한다. 나이 들어갈수록 잘 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그 내면에 게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내면에 쭉 숨겨놨던 거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마음의 즐거운 사람. 멋있게 늙는다니까. 흉하게 늙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희한해요. 제가 어제 그 미스터 트롯을 봤잖아요. 트롯을 봤는데
그 저 조선 TV 조선에서 목요일마다 하잖아요. 그 내가 몇 주 만에 처음 볼 봤는데, 야, 나 놀랐어요. 그 미스터 토로 난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그 저 이게 이 세 번에 못 들어간 사람들 이래가 경쟁을 하는데 그거 한번 통화하려고 말이요. 통화를 됐을 때 몇 번 했나 그러니까 4천 번 했대. 4천 번. 그것도 미국에서 통화해 보려고 어느 누구를 지정해서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4천 번을 밤새워 가면 새벽 4시까지 어떤 사람은 8천 번 했대. 8천 번. 5시간 동안 계속 돌려돌리대. 통화 한번 해보려고 한번 통화해서 그 사람 내가 지적을 해도 그 사람의 노래 한번 듣고 싶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복음이 없으니까 갈급하니까 저 내가 좋아하는 저 노래 잘 부르는 트로 가수 저 가수를 내가 지정해서 노래 한번 듣고 싶다고 4천분 5천분 4시간 새벽 밤을 세웠다 그러다 밤을 세워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몰라. 확률도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걸 기다리면 그 모습 보면서 참 사람들이 갈급하구나. 여러분 그것도 하겠어요? 아니 확실한 보장도 없는데 그거를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돌리겠냐고요. 그 확률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아틀란타에서 LA에서 뭐 그런 식으로 막 전화하고 한국에서 말할 것도 없고 밤을 새우고 그렇게 몇 시간 몇천 통씩 해도 몇천 통씩. 아,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길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아니 불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 하면 이런 열정 가지고 얼마나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가하겠나. 이야 자 우리는 열정이 없다. 불신자들은 저 노래 한번 여행가 노래 한번 들으려고 그거 한번 들으려고 저렇게 대책도 없이 밤을 새우면서 하는데 우리는 이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이런 열정이 정말 있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사다리에 속아가지고 열정을 다 식어버린 거 아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못 나와. 모임도 잘 못해. 이 훈련도 없어. 이러기 벌써 10주, 지난주가 10주예요. 이러니까 이제 거의 두 달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말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호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배워야 돼, 저 열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근심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아멘. 좀 이 절국의 불신자들도 말이 유행가 그게 뭐 답이 있습니까? 그 뭐 노래방 가서 한번 신나게 부르면 순간적으로야 스트레스 풀리지만 또 문제가 그게 근본 해결 되냐고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본다고 그 뭐 그거 한번 들어보면 그게 뭐 그렇게 인생에 답이 되냐고. 답이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아무런 본질적 해결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걸 못 버립니다. 계속 갈등 속에 살아요. 갈등 속에.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을 몇 번 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남들 앞에 눈을 피해서 탈 정도로 어렵게 갈증 세상이 갈증이에요. 사껴 보세요. 돈 많은 셰리입니다. 갈증이 생겨서 예수 얼굴 쳐다보려고. 부자 청년이 갈증이 생겨서 한번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진 그런 갈증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천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하나씩만 잡아. 한 단어만 잡아. 그럼 응답이 쏟아지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레마로 받고 여러분 언약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하는 걸 언약 기도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세상 다른 종교 다 있어요. 돈 주셔도 다 건강 주셔도 다 뭐 성공 그거는 불신자들이라는 걸 구하지도 마라 그런 거. 예수님 말씀에서 그런 걸 구하지도 마.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로 절절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불신앙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딱 그래 부정적인 생각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요. 하나님 할 일이 없어요. 성령이 탄식해요. 그분이 해야 되겠는데 뭐 계속 세상 방법 쓰지 세상 염려 걱정하니까 뭐 하나님 무슨 상관이에요. 호흡이 안 돼. 영적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핵심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에 한마디. 한마디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문제를 대입시키시오. 그리스도와 대입시키시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 문제를 다 대입시키라. 그런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 언약이고 이 언약이 나를 누리게 만드신다고. 문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와요. 사업하는 사람들 어려워요. 다들 갈등이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날까지는 불신자와 똑같은 갈등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 차이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뭐 차이가 납니까? 성격이 뭐 같습니까? 뭐 성품 다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딱 하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언약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언약을 잡고 언약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삶. 이 특권이에요. 특권. 이건 불신자는 못해요. 이것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교회,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게.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먼저 맛을 보고, 이 말씀 맛을 알고, 이 기도의 맛을 알고, 이 정말 말씀 성취의 맛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막 그냥말로 내가 몸에 질병이 있던, 내가 실패를 했던, 뭐 세상적으로 보잘 것 없던 상관없이 이 언약을 전달하면 하나님 스타 만들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걸 내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스타 만들어버려, 스타. 뭐 스타 해달라 했습니까? 체질도 아니고 싫고 그런 거.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성취 전달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세상의 빛으로. 이게 빛이에요. 빛. 자,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의 핵심도 출애굽하는 이 구원에 맞춰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 구원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부르셔서 뭐요? 언약 전달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이런 언약 체결이 시내산에서 진행이 되죠.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 체결이 되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때 이제 매전 이 언약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하나님과 공식적인 공동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영계전 성도들 시내산 언약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언약 잡은 자가 이 우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셨느냐? 우리 후대와 우리 237 나라를 살리라는 전달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구원하신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좀 그 스타가 우리 교회에서 좀 나와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청년 때, 내가 집사 때, 내가 장로 때 하나님 나를 부산 복음화하기 위해서 조용한 부산, 전도 안 되는 부산, 교회들이 그냥 가장 전국에서 어려운 부산, 제일 전도 안 되는 게 통계가 나왔거든요. 부산이 제일 전도 안 되고, 제일 교회 안 되고, 제일 싸움 많이 하고, 고신도 합동, 아예 거기 전체가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서서서 이렇게 영적 분위기를 확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문대로 건드렸으니까 여기도 이런 주님의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우리 청년 중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음을 일으키는. 몇 명 더 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 교회를, 이 강서구를 그냥 확 뒤집어버리는. 이 서울과 수도권을 그 영적 분위기 확 뒤집어 놓는 이런 기관 나오기 바랍니다.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걸 제가 그걸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전달하다 보니까 수임 받게 돼요. 지금 세계 보면 현대 수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기를 바라고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피의 언약입니다. 3절 봅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그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237 나라가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잘 지키면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너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피 언약 체결입니다. 피로서 체결하고 피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바치고 반은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제사나 어떤 계약 체결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 당시 이 피를 반은 제단에 바치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 뿌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공동체를 연합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는 하나다. 생명으로 피로 맺은 언약. 피의 약. 그때는 요즘은 무슨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고 뭐 인감을 또 그러잖아요. 그때는 피를 손 몸에 피를 자기 몸에 피를 받은 피로 언약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때가 그랬다고요. 피로 모든 거 다 피로 다 했어요. 피를 딱 찍으면 서로가 딱 언약 체결된 거예요. 피.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전부 피 하나님 피
사람과의 관계도 피입니다, 피. 특별히 이 언약의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 이 보혈의 그림자들이요. 다 하나는 요거 하나 두고, 요거 하나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피 보혈, 이것이 하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모든 죄와 저주를 싹 다 끝내는 구속의 피라고 상징한 것입니다. 십자가 피가 구속의 피다. 모든 것 다 해결했다. 구속과 속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죽으시고 별렸다가 아니라 그 피가 무슨 피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믿어야 돼, 피.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됩니다. 그 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피를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 모세가 언급한 언약의 피가 상징적인 뭐요? 언약의 상징적 언약의 피요.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는 본질적인 언약의 피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어진 언약이 뭐냐? 본질적으로 피 언약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피 언약이라. 여기에 무슨 어떤 사람이 껴들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나를 구원해 줬어요. 여기에 무슨 이만희가, 여기에 무슨 어느 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피의 언약은 단회성, 영원성, 절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가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런 피제사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계속했어요.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 이제 좀 이렇게 이 단회성이죠. 일회성이죠. 그때 나올 때마다 그렇게 피를 바쳐야 했습니다. 불완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0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반복되는 피 제사를 큰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한 번에 완성해버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 우리 히브리 10장 10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를 끝내버렸어. 이 불완전한 제사 아니고 한 번의 제사로.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중한 세상 살면서도 불신자같이 살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하나님 예배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믿기만 해라. 아멘.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요. 믿기만 해라. 뭐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없어. 돈 내놔라. 뭐 머리 깎아라. 뭐 아무 노력 필요 없다. 믿기만 해라. 무슨 전능자 하나님 인간에게 치사하게 뭘 돈을 요구하고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믿기만 해라. 이 사실을. 아니 성공한 큰 부자 아버지가 뭐 자식에게 뭐 고주할 매주할 뭘 따지고 뭐 그걸 합니까?
그래 자식이 요구한 대로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주는 거지. 아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일부 일일이 다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이 내 삶 속에 확실히 뿌려져 내리겠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흔들림이 안 돼.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면 흔들림이 없는, 흔들리지 않아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성장합니다. 막 갈등을 하고 한 주는 은혜 받았다 한 주는 쏟았다가 무슨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그거는 보통 영적 문제 아닙니다. 계속 성장해요. 계속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뭐요? 저주가 끝났어요. 여러분 저주 없어요. 천만 명이 여러분 저주해도 저주 상관없어요. 테텔레스타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요. 불신자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더 자신이 있어야 돼요. 뭘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뭐 발언을 하더라도 뭘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당당하고 자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누구 말 한마디 기가 죽어 눈치 스스로 보고 불신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 늘 사상에 나가서 영적 정체성을 늘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의의 사람은 저절로 그래 살아요. 다니엘 보세요. 사람이 몇살 앞에 놓으세요. 얼마나 당당한 포로인데 포로. 포로같이 살았습니까? 포로가 무슨 포로. 바빌론을 다 잡아먹겠다고 설치는데. 당당한데 무슨 우상앞에 절합니까? 기죽어 삽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래 살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금방지라 그 말입니까? 교만해 보이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최고로 섬기고 제일 헌신하고 무슨 일을 청소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왜? 끝났는데 뭐. 내 인생이 뭐든 내가 내 인생이 아닌데 뭐. 내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맛보는 겁니다. 끝내놓은 거 맛보는 거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나고 재밌고 어? 우리 오늘 청년들 막 소창하는 거 보니 이렇게 살아야 돼. 밝고 사람들 앞에 찬양.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누린대.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천사 같아. 표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잘났다 못났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누린 사람은 상관 외모에도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별로 그러니까 영향 안 받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주라 교사를 부장할 때 아니 부산 시내 그 천지에 다 와서 말이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강사들 모아가지고 이제 교사들 교사 수련회하는데 앞에 나와서 그 교사들 몇 거의 1,000명 이상 와서 앉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막 혼자 나와 막 소창을 하는데 찬양이 나한테 얼마나 멀리 있으면 천사 같은지 이야 너무너무 은혜로 모습만 봐도 멀리서 그 교회가 좀 큰 부정교회 큰 교회인데 그 가까이 온데 부장이니까 앞에 앉잖아요. 앞에 딱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오줌 없어요. 얼굴이 완전히 얼거있는 곰보예요. 이런 곰보가 없어요. 오줌 뭐 옛날에는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얼거있는 곰보나 그런 그 없어요. 얼굴 완전 얼거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천사야. 이야 은혜를 받고 저렇게 성령이 사람 되면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 얼굴 가지고도 저렇게 천사가 잘 수 있구나.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열등의식, 비교의식, 우울의식, 이런 교만, 이런 상처 없어요. 다 치유되버려, 다 끝내버렸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성취, 언약 잡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를 맛을. 그래서 복음은요, 세상 종교와 다르죠.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성령에 대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애를 써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나는 설교자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또 저를 도구로 쓰십시오. 하나님 도구로 쓰시는데 내 생각 들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성경에서 생각과 말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성경적 누림의 자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적 누림. 우리 영계는요 굉장한 이런 소문들이 나 있어요. 영혼교회 성도들 어째 그리 밝은지 어째 그리 긍정적인지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모두가 다 야 영혼교회 이미 우리 영혼교회는 치료가 많이 돼서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말이 하나도 안 들어요. 미결 사항이 없어. 아멘. 없다니까요. 무슨 뭐 전혀 교회 안에서 무슨 갈등 이런 거 없어요. 참 보통 교환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학자 피트 드러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발생한 미래. 발생한 미래라는 단어를 썼어요. 발생한 미래가 무슨 말이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한 경우를 가리켜서 발생한 미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이미 발생 미래지만은 미래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이건 발생한 미래다. 경영자는 이런 발생한 미래를 빨리 캐치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는 말이 발생한 미래.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다 됐다라는 이 피언약 이게 영적으로 발생한 미래예요. 이미 다 미래를 다 일어날 그를 다 결정해 놨어요. 여러분 뭐요? 천국 백성이요. 발생한 미래예요. 천국 백성이란 것이 확실한 발생한 미래라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정된 영적 사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미 발생한 미래예요. 우리 영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이 피의 언약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끝났고 우리의 삶이 완전 보장되었다는 영원성을 확실히 믿으시 바랍니다. 보장됐다. 여러분처럼 확실하게 보장된 이런 백그라운드 없어요. 그래 뭐 이런 저런 눈치 보고 세월 호송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더 이상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은약이 끄는 삶, 은약의 여정을 확실하게 걸어가면서 인생 작품을 만드는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은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 특권이 상실되었어요.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은 뭐요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 이스라엘과 동일한 축복을 주었음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일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이게 영적 이스라엘의 주인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그래대. 어부 무식한 어부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가 됐어요. 이 사람들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때도 학자들 많았어요. 동방 박사들 많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많았는데 어부 출신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분들보다 더 똑똑해졌어요. 더 당당해져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막 선포했어요. 영원한 미래를 가진 자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선포예요. 이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사람의 지은 모든 원죄, 잡음죄 다 해결할 수 있다. 피 언약을 말한 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상세 3장에 문제 걸려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공황장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영적인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영적인 비밀을 말하면서 이 사단과 싸워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영적 무장시켜 주면서 구원해 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제사장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언약을 전달하는 미션을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영적 활력이 넘쳐요. 활력이 넘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미션 실현의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 준행입니다. 말씀 준행. 본문 3절과 7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해서 그것을 행하겠다는 믿음을 고백해서 그런데 그 후에 삶을 보면은 단순 입술로만 순종하겠다고 했지 문제 사건 터지니까 불평 원망 막 쏟아져 나왔어요. 불신한 그 자체 그대로 가지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에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 수훈의 배경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잘못된 말씀 적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잘못 해석을 한 것을 예수님이 올바로 잡아주었잖아요. 잘못 해석했다, 잘못 살고 있다 바로 잡아줬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그래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바리새 세관들처럼 그들이 가르친 그대로 가지고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체질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삼장 체질로 복음시대 맞지 않아. 예수님 같이 다녀야 되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 갱신을 위한 복음 메시지를 지금 전해준 것입니다. 데이트 마사지란 말이죠. 데이터 마사지. 이 말은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와. 데이터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마사지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주물러서 자기 구미에 맞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많지요. 유튜브 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자기 의도에 따라서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유튜브 통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생각을 정당화해서 온갖 자료를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인기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기 유튜브를 보게 하기 위한 방법들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잘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데이터 마사지.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게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선별 적용하는 영적 이 그야말로 데이터 마사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털 그대로 남아 있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애털 그대로 남아 있어.
거의 특징입니다. 변화가 안 돼, 변화. 변화가 안 된다고. 성령의 사람은요, 인격도 성품도 다 바꿔버려요. 아시겠어요? 대의 변화기 말씀 적용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돼. 옛틀 그대로. 그러니까 주어진 제사장의 미션을 어떻게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형제 모두 성도를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좀 부담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그대로. 그래서 모두가 다 제사장 미션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언약 전달자로 입사 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를 들고 종교 계획을 일으킨 16세기 이 운동 기독교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는데 복음 아닌 당시에 인본주의의 극치 이것을 달리고 있던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 이걸 대항해서 새로운 복음 회복의 이 운동을 일으킨 것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야말로 베덴베르크라는 이 성당 앞문 입구에다 95개 카톨릭 교리가 지금 자기도 신부지만 잘못된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잘못된 것이 쫙 95개 제안을 했습니다. 토론하자.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어요. 뭐가 이렇게 돈을 낸다고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냐?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이제 수백 년 걸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돈 내면 속죄, 속죄 펴주고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냐? 이 로마 카톨릭 타락상 99개를 쫙 지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비덴베르크라는 조그마한 작은 도시 어떻게 이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이 일이 불길처럼 확산돼서 독일 전체를 2주 만에 다 확산시켜버리고 어떻게 4주 만에 유럽 전체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딱 하나였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 당시에 성령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인쇄술이었어요. 그때는 인쇄라는 게 없었어요. 손으로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쇄술이 발전했어요. 종교개혁은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삽시간에 확 퍼져버렸어요. 라틴으로 된 95개 조항을 독일어로 바꾸었어요. 독일어를 영어로 확 그러니까 전부 확산되고 인쇄술을 도구가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 영계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 참복음 운동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언약적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까지 복음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까지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종교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걸 못 밝혔는데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남은 생에 남은 삶 내가 정말 언약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어요. 약하다 강하다 상관없다니까요. 그거 세상적인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전달자로서 여기 서겠다는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신다. 지금보다 더 죽고자 하는 살고 그랬어. 영계자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가장 멋있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입사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언약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 삶의 언약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언약, 피언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를 알고 이 피언약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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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행동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요 하나님이요 날마다 내가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오늘